대한민국 탁구 전설 현정아도 요리하는 모습은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죠. 된장찌개를 쌀뜨물로 하면 조금 더 구수하게 맛있다고.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네요. 함께 밥 먹을 사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녀의 하나뿐인 딸 서연 양인데요. 서연아, 너 저것 좀 가르쳐줘. 저것 좀. 저것 좀 치워줘. 컴퓨터. 예, 우리 딸이고요. 이제 대학 1학년이고. 사실은 우리 딸은 중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. 예. 네, 중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. 아, 네. 근데 엄마가 보러 온 거예요? 아니.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가 학교가 잠정 폐쇄해가지고 온라인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. 저 맨날 혼자 있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. 근데 뭘 안 해도 되게 좋다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자고 있어도 좋다 이런 거 있어요. 그런 느낌, 지금 딱 그런 느낌. 2012년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가족. 학업을 위해 남편과 아이들은 미국에 남았고 정아 씨만 돌아오게 됐습니다. 그렇게 7년이 흘렀는데요. 딸이 온 이후론 끼니마다 진수성찬입니다. 먹을만해? 맛있어? 둘 다 애교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유운하니 조용한 식사. 맛있어요. 네. 메뉴가 항상 비슷해서 자주 하는 거는 맛있게 잘해요. 진짜? 엄마는 수육을 잘해요. 수육. 아빠는 다 잘하는데 아빠가 엄마보다 음식을 잘해요. 남자친구 좀 없어? 충격 고백. 미국에 있는 걔야? 아니야. 없는데? 연애를 해본 적 있어요, 서연 씨? 어, 그럼요. 남자친구가 몇 번 바뀌지 몰라요, 미국에서. 별로 안 바뀌었는데. 나한테 소개시켜준 사람만 벌써 몇 명이었다.